17군 선발대였던 이츠케 부대가 전멸한 후 이번에는 카와구치 소장이 지휘하는 제35여단이 공격에 나서게 된다. 한편 동솔로몬 해전에서 다수의 수송함을 잃은 다나카 제독은 기동성이 뛰어난 구축함을 이용해 병력을 수송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구축함에는 오로지 병력과 약간의 보급품만을 수송할 수 있었고 중장비나 차량 등의 보급은 불가능했다. 결국 카와구치와 주병력 4,000명은 구축함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후속 병력과 물자는 수송함에 실어 옮기기로 했다. 그런데 수송선이 미군의 공습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물자를 잃게 되고 살아남은 병력은 500명도 되지 않았다. 섬에 상륙한 카와구치 소장은 양방향에서 비행장을 협공하기로 하는데 그 틈을 노린 에드슨 중령이 일본군의 병참기지를 급습했다. 일본군이 가져온 식량과 보급품을 모조리 털어버리고 그곳에 있던 서류를 확보해 일본군의 모든 작전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침투 경로를 모두 파악한 에드슨 중령은 일본군이 쳐들어올 방향에 있는 능선을 매복지점으로 삼았고 이곳에 중화기로 무장한 대대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3일간 지속된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훗날 이 능선은 피의 능선 또는 에드슨 능선이라 부르게 된다. 카와구치 소장과 오카데지아는 살아남은 병력과 합류해 서쪽 마타니카우 계곡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식량과 의약품마저 빼앗긴 상태에서 말라리아에 병들어가며 결국 70% 이상의 병력이 목숨을 잃었다. 35여단마저 패배하자 일본군 대본영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모든 공세를 과달칸 아래 집중하기로 결정한다. 일본은 제17군 사령관 하쿠다케 중장에게 화포와 중전차로 무장한 제2사단, 제15사단 총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과달카나를 탈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미 해군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공이 제독이 해임되었고 니미츠 제독의 추천으로 새로 부임하게 된 홀시 제독은 사령부가 가진 모든 것을 과달카나에 지원해 주었다. 해병 1사단장 벤더그리프트 장군은 툴라기 섬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대를 과달카날로 이동시켰고 보병연대가 추가로 과달카날에 증파됐다. 과달카날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1만 9천명에 달했고 M3 전차 및 화포는 100문이 넘었다. 양측은 공군 전력도 강화했는데 9월 20일 무렵 라바울에 집결한 일본 항공기는 117개에 달했고 미 핸더슨 비행장에도 71개의 항공기가 주둔하게 됐다. 일본 해군은 육군 병력이 무사히 상륙할 수 있도록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하며 시간을 벌어다 주었다. 하쿠다케 중장은 과달카날에 먼저 상륙한 1만 2천의 병력을 둘로 나누어 서쪽 해안에서 시선을 끄는 동안 주력 부대가 핸더슨 비행장 남쪽을 공격한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험한 정글을 지나가야 했던 제2보병 사단이 당초 공격 예정일인 10월 23일까지 정해진 위치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제4보병연대는 예정대로 10월 23일 핸더슨 비행장 서쪽에 위치한 마타니카우 강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이들은 결국 미군의 집중포화를 받게 되고 전차 9대를 모두 잃으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기록하게 된다. 뒤늦게 공격을 개시한 제2보병 사단은 한때 돌파구를 찾는 듯 했으나 결국 포격 지원과 증원 부대가 도착하면서 완전히 박살나 버린다. 이 점투로 일본군은 8,700명이 전사하였고 제4보병 연대와 2사단은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일본의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스로쿠는 과달카날 탈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4척의 항모로 구성된 제3함대를 다시 파견했다. 이에 맞선 미 해군도 진주만에 있던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을 다시 과달카날로 투입하였다. 10월 26일
남쪽에 위치한 산타크루즈 제도 인근 해역에서 양측 해군의 항공모함 대결이 벌어졌다. 함재기들의 공격을 주고받은 결과 일본은 쇼카쿠가 대파되고 제2호가 중파됐으며 미 해군은 호넷과 엔터프라이즈가 모두 대파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전투가 종료된 후 엔터프라이즈는 퇴각에 성공했지만 호넷은 일본군이 발사한 어뢰에 끝내 침몰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항모한 척을 잃은 미군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일본 해군이 미군보다 더욱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파손 정도가 심각한 항모 두 척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무엇보다 다수의 함재기와 조종사를 상실하면서 사실상 항공모함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산타크루즈 해전을 끝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벌어지던 양측 해군의 항모 대결은 긴 시간 동안 벌어지지 않게 된다. 한편 지상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접한 야마모토 제독은 과달카나를 포기할 것을 대본령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대본령은 육군 38사단을 추가로 배치하여 다시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때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과달카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하면서 양측의 전력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이미 주둔병력만 2만 5천 명에 달했고 캡터스 항공대에는 P-38 라이트닝을 비롯한 188기의 항공기가 운용되고 있었다. 11월 12일 일본군 38사단이 상륙하기 위해 일본 해군 제11잔대가 투입됐고 곧장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위해 출항했다. 그러나 이미 과달카날 해역에는 미군의 증원 부대를 호위하기 위한 함대가 있었고 양측 해군 간 1차 과달카날 해전이 벌어지게 된다. 전함 두 척을 보유한 일본 제11잔대의 화력은 순양함 위주로 구성된 미호위 함대를 크게 압도했다. 전투 과정에서 지휘관 2명이 전사하고 다수의 군함이 피해를 입은 미 해군은 제11잔대 지휘관 아베 제독이 타고 있는 히에이 전함을 집중 공격했다. 자신이 타고 있는 전함 히에이가 대파되자 아베 제독은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고 작전을 포기한 채 퇴각 명령을 내리고 만다. 비록 일본군이 먼저 철수하긴 했으나 미군은 이미 순양함 4척이 대파 및 격침되고 구축함 4척이 격침당하는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이때 격침된 미 해군 순양함 중 한 척에서 설리번 5형제가 모두 전사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후 미군은 형제가 동일 함정이나 부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게 된다. 야마모토 사령관은 아베가 실패한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곤도 중장에게 다시 명령하였다. 곤도 중장이 지휘하는 이 함대는 11잔대와 수송함 4척을 이끌고 핸더슨 비행장으로 향했다. 이미 1차 해전에서 상당수의 군함을 손실한 미 해군은 다시 항모 엔터프라이즈를 급파했고 이와 함께 16기동 함대를 출격시켰다. 특히 16기동 함대에는 미국의 최신의 전함 사우스 다코타함과 워싱턴함이 함께 편성돼 있었다. 곤도 중장과 일본 지휘부는 이 전함들을 새로운 함종의 중순양함으로 생각했고 미구축함들부터 차례로 전멸시켜갔다. 그리고 기내결함이 발생한 전함 사우스 다코타가 일본군 전함 기리시마와 순양함들의 집중 표적이 되어버린다. 총 26발의 포탄을 얻어맞은 사우스 다코타는 전투력을 상실했지만 신형 중장갑을 두른 덕분에 격침되진 않았다. 그 사이 전함 워싱턴함이 신형 레이더를 조준해 8,000m 거리에 있던 일본 순양함 키리시마를 격침시켜버린다. 일본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군함이 신형 전함임을 깨달았다. 마침내 함례결함을 수리한 사우스 다코타함은 즉시 전선에서 이탈했고 화력에서 압도당한 일본 함정들도 결국 퇴각하고 말았다. 일본 군함대가 퇴각하는 사이 수송함 4척이 단독으로 상륙을 감행했으나 캡터스 항공대와 엔터프라이즈호의 협공으로 대부분의 병력과 화물이 파괴됐다.
이로써 일본군은 헨더슨 비행장 포격 작전뿐만 아니라 제공권과 제액권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당시 과달카날에 고립되어 있던 일본군은 약 2만 명 정도였는데 야간에 구축함이 물자가 든 드럼통을 지정된 장소에 놓고 가는 식으로 보급을 받고 있었다. 미군은 쥐수송을 차단할 작정으로 낮에는 캐터스 비행대가 구축함을 위협했고 밤에는 어뢰장들이 구축함을 격침시켰다. 그러자 야마모토 제독은 구축함을 이용한 보급 작전을 완전히 취소해버렸고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 작전이 시작됐다. 그러나 또다시 미군이 어뢰장을 매복시켜 잠수함을 격침시키자 두더지 수송 작전도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충분한 보급을 받지 못한 일본군은 미군의 반격까지 염두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전투 초기부터 작전을 수행해오던 해병인의 사단은 휴식과 재정비를 위한 시간이 주어졌고 호주로 철수하게 된다. 그 사이 일본군은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뉴저지아섬 문디아에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완성 다음 날 미군의 대규모 공습을 받으면서 항공기만 손실하고 만다. 이 비행장은 고스란히 미군이 항공기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훗날 솔로몬 제도에서 가장 많은 미 항공기가 뜨고 내리게 된다. 한편 미군은 캐터스 항공부대의 폭격 지원을 받아 섬에 잔존하고 있는 일본군을 서서히 전멸시켜갔다. 계속된 패배와 병력 손실에 일본에서도 12월 중순부터 철수론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과달카날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과달카날은 퇴퇴する. 하지만 해군としては 陸軍에 대한 責任がある. 動ける駆逐艦をすべて投入し、ガダルカナルに残る将兵を一人でも多く救出する. 이에 따라 라바울에 있던 일본군 사령부는 과달카날에 있는 병력을 철수시킬 대규모 수송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 지휘부에서는 일본군이 대공세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였다. 그래서 미군은 1943년 1월까지 꾸준히 병력을 증강시켰고 아메리칸 사단에 이어 육군 25사단, 해병 제2사단까지 합세하면서 어느새 총병력만 5만 명에 가까웠다. 게다가 일본에서 올 병력 수송을 저지하기 위해 대서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기펜제독을 과달카날로 급파했다. 그러나 이때 기펜제독은 속도가 느린 항공모함 두 척을 내버려두고 수상함만으로 과달카날로 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기펜제독의 함대는 일본 항공기들에게 집중공격을 받았고 순양함 시카고를 잃고 퇴각해야 했다. 미군은 일본이 대공세를 펼쳐올 것을 확신했고 과달카날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지상군에 방어진지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과달카날에 있던 미지상군은 일본군 제17군을 완전히 보위한 상태였는데 결국 방어진지를 구축하며 공세를 멈추어야만 했다. 그 사이 과달카날에 갇혀있던 일본군은 무사히 섬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미군 지휘관 패치 소장은 아무리 기다려도 일본군이 공격해오지 않자 조심스레 다시 전진을 시작했다. 결국 과달카날 서쪽 끝에 도달한 미군은 그제서야 일본군이 철수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것으로 6개월간 지속된 과달카날 쟁탈전은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된다. 105. But the whole Guadalcanal campaign was one of near starvation, as I recall it.